네, 오늘 3시대 결정전에서 승리하고 북미행 티켓을 거머쥔 담원기아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너구리 선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이렇게 롤드컵 다시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끝나서 일단 정규 시즌 아쉬운 점도 막 스쳐 지나가고 한데 일단 오늘만큼은 이겨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경 괜찮으세요? 앞에 잘...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구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주셨는데요. 각 세트의 진영에 따라서 또 버돌 선수가 교체 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팀적으로 어떤 전략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체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벤피케이 할 때 이제 태윤이의 챔프폭과 저의 챔프폭을 이용해서 감독님하고 다 같이 상의했을 때 좋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다양한 전략을 준비했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기용을 한 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가셨는데요. 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너구리 선수 담원기아 유니폼을 입고 정말 오랜만에 월드에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플레이하실 예정이신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뭔가 좀 플레이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도 많고 한데 일단 이렇게 다시 담원 유니폼 입고 월드 갈 수 있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월드에서도 멋진 플레이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캐년 선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 동안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고 선발전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주 동안 일단 엄청 열심히 준비도 많이 했고요. 뭐 픽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저 다섯 명이서 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좀 움직이고 좀 한타도 좀 많이 연습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4세트 마지막에 한타에 승리하신 이후에 형들 고마워 이런 보이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캐년 선수에게서 이런 보이스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함께 해준 팀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4세트 때 제가 그때 파전 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처를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팀원들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서머 시즌 지휘해줘서 정말 고맙고 좀 메타라는 그런 걸 좀 다른 정글러들보다 좀 많이 뒤처진다고 좀 느낄 때가 좀 많았었는데 월즈 가서는 그래도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같이 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하는 팀원들도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든든할 것 같습니다. 2020 월즈 우승의 주역이시던 헤드 캐년 선수는 이번 월즈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기대하는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미국 처음 가봐서 좀 기대돼요. 그런 점이 더 기대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귀여운 사진을 팬분들이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쇼메이커 선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담원기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대단한 기록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LCK 최초 4년 연속 월즈 진출을 이뤄내셨는데요. 네, 이런 엄청난 기록이 쇼메이커 선수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2부 리그 있을 때부터 이 팀에 계속 있었는데 좀 그런 대단한 기록 세운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랑스럽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맞붙은 리브 샌드박스 사실 굉장히 저력이 엄청난 팀이기도 하고 또 서머 2라운드에서 패배를 안겨줬던 팀이기도 한데요. 리브 샌드박스와의 다전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샌드박스가 좀 특유의 그런 좀 특유의 선호하는 챔피언도 있고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카운터 치려고 준비를 많이 열심히 다양한 챔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또 오늘 멋진 승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월즈에 진출하는 팀들이 다 정해진 건 아닌데 특별히 월즈에 진출해서 우리가 이 팀 아니면 이 선수와 좀 맞붙어보고 싶다 하는 팀이나 선수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네, 잘하는 요새 근데 대회 보면 진짜 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월드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어서 덕담 선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담 선수 첫 월드 진출이십니다. 소감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년에 월드 진출 실패했을 때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년도 꼭 진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좋습니다. 아니 덕담 선수는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특히 라인전에서도 굉장히 멋진 활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 총평해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채환이 좀 더 해고 싶었는데 라인전에서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또 패기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리엔즈 선수에게 티켓을 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리엔즈 선수가 여기 응원하러 와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또 시우 형이 응원하러 와주고 어제 저희 바텀 2대2 구도 정리도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룰러 형이랑 이렇게 고마움을 한번 전하고 싶네요. 네, 리엔즈 선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뿌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음 켈린 선수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첫 월드 진출입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제가 주전으로 월드 가는 건 되게 처음인데 좋은 처음 될 것 같고 정말 기사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쇼메이커 선수께 여쭤던 질문인데 켈린 선수도 월드에 진출해서 어떤 팀이나 선수를 만나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RNG 갈라밍 선수 네. 국제대회 많이 나와가지고 네. 꼭 경험해보고 싶은 팀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월드에서 만나게 된다면 또 멋진 플레이를 펼쳐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켈린 선수의 기량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덕담 선수와 함께 월드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주실지 팬분들 앞에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와, 짧고 굵게 굉장히 든든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돌 선수 여쭤보겠습니다. 2세트에 이제 합류를 해서 요네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요네 픽의 계기가 궁금해요, 버돌 선수. 레드 팀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연습했는데 플레이 했을 때 좀 초반에 실수들이 많아지면서 좀 아쉽게 됐던 것 같아요, 2세트. 알겠습니다. 2세트 출전하기 전에 감코진에서는 어떤 조언이나 뭐 주문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레드 팀에서 5픽 자리가 그래도 탑 상대가 먼저 보고 뽑으니까 최대한 공격적인 뭐 챔피언이나 카운터 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버돌 선수는 작년에 월즈 유경험자시잖아요. 이번 월즈에서는 내가 이런 모습은 꼭 보여주고 싶다 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학원이 형이랑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냥 아로랑 한 번 더 솔직히 붙고 싶긴 해요. 제가 잘 못하지만. 네, 좋습니다. 네, 월드에서의 모습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메이커 선수 주장이시잖아요. 이렇게 3번 시드로 월드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4번 시드 누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좀 채환이랑 아마추어 때부터 좀 같이 롤드컵 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샌드박스가 올라왔으면 좋겠고 뭐 아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또 제가 이제 플레인을 해봤는데 그걸 또 지옥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팀을 대표해서 네 번째 월드 챔피언십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뭐 가긴 했으니까 좀 시간 벌었다 생각하고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서 월드 때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무대에서의 담원기아의 활약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원기아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